안녕하세요. 김창민입니다. 학교의 기출 소재들을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별로 어떠한 소재들이 출제되었느냐, 학교는 달라도 중복되어 나오는 소재들은 어떤 것이 있나. 중복되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도 나올 확률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을 꼭 해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1년, 많게는 3년 동안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소재들을 그려보고 시험장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소재들이 자주 출제되어지는지 예상 문제들을 다뤄보고 간다면 합격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왜 기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냐면 오늘 다뤄볼 소재가 안경입니다. 이렇게 안경이죠. 안경은 2016학년도 서경대 수시, 2016년 경희대 정시, 2017년 동덕여대 실기대회, 2017년 가천대 실기대회, 2017년 건국대 서울에서 실기대회에서, 2018년 인하대 실기대회, 2019년 성신여대 수시, 2019년 단대 천안 수시, 2019년 중앙대 정시, 2019년 한양대 에리카 정시, 2020년 서경대 정시, 2021학년도 상명대 서울 수시와 또 동일하게 2021학년도 경기대 수시, 서울여대 공모전 등등 너무 많은 학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꼭 그려보고 가야 하는 소재 들인데요. 물론 2017년도 가천대 실기대회나 건국대 실기대회는 각각 수경이나 3D 안경이 나왔었고, 3D 안경 같은 경우는 조형의 요소인 색을 묻는 부분도 있지만 관찰을 하고 적용하는 본질은 같기 때문에 같이 넣어봤습니다. 이 외에도 선글라스도 나오는 학교들이 있다는 것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를 관찰할 때는 세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생각, 느낌, 역할로 관찰하기, 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생각으로 관찰하기를 해보겠습니다. 형태, 색, 재질. 이 관계를 유념하여서 형태를 보면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이라 읽기 쉽지만 안경도 기계장치의 일종이고 기계장치는 그 형태가 정확하게 정해진 인공물이므로 아주 작은 실수에도 틀어져 보이기 쉬워서 까다로운 소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드로잉을 많이 그려봐야 하는 소재입니다. 보시면 접히고 펼쳐진다. 당연히 안경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교수님들에게 보여주려면 화면 안에 다양하게 펼쳐지고 접힌 모습을 여러 각도로 넣어줘야 하겠습니다. 질감. 보통은 두 가지 질감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경테는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렌즈는 투명체인 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대에서 나왔던 3D 안경처럼 종이 질감과 셀로판지처럼 특수 안경도 보통은 두 가지 이상의 질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리로 이루어진 만큼 왜곡이나 굴절, 안경에 빛이나 상이 비치는 것까지 묘사하게 되면 렌즈의 물리적 특성을 표현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색상은 항상 주어진 이미지에서 나온 색상을 근거로 하기에 검정 뿔테가 나오느냐, 중앙대에서 나왔던 호피 무늬가 나오느냐 등 주어진 색을 다른 소재와 어떻게 어울려서 그리게 하느냐를 염두에 둬야겠죠. 다음으로는 느낌으로 관찰하기입니다. 안경은 저시력을 극복시켜주는 도구이지만 현대에는 지적인 이미지를 어필하거나 눈매나 얼굴형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 혹은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안경을 끼기도 합니다. 이미지 메이킹으로 쓸 때와 안 쓸 때의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렌즈의 안과 밖의 모습에서 대비되는 요소들을 줄 수 있다면 재밌겠죠. 예를 들면 렌즈의 바깥쪽은 무채색으로, 렌즈 안쪽만 유채색으로 그리거나 반대로 렌즈의 바깥쪽은 유채색인데 렌즈의 안쪽은 무채색이거나, 상명대학교에서 검은 뿔테 안경이 나왔었는데 상명대학교 서울은 시험 방식에서 특수성이 있는 학교죠. 주어진 소재 중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되 연필을 사용한 사실적 묘사와 표현을 필히 표현하시오라는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렌즈의 안과 밖을 소미와 수채화로 이용한다면 안경이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 관찰하기를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역할로 관찰하기를 한번 볼까요? 항상 기관지에서 하는 내용 중에선 역할로 관찰하기가 가장 중요했었죠. 안경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을 보여주려면 다양하게 펼치고 접힌 부분을 보여준다 한다고 했죠. 당연히 그 부분들은 그림에서 표현할 거예요. 우리는 소재를 그릴 때 주어진 이미지의 각도 외에 다른 시점으로도 그려야 한다는 걸 배우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안경 부위별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은 소홀할 때가 많은데요.
보통은 안경의 이 림과 안경 다리에는 집중하지만 양쪽 림의 연결 부위인 이 브릿지나 코 기둥 혹은 코 패드 요 부분들 또는 열고 닫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소인 힌지는 요 힌지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는 경우가 있죠. 또 안경의 역할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저시력을 극복해주는 도구입니다. 안경은 쓰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재와 함께 나왔을 때 마치 안경을 쓰다의 느낌으로 스토리텔링을 보여준다면 소재와 소재 간의 반응을 보여줘서 구도를 짜기에 아주 쉽겠죠. 마찬가지로 보다는 안경의 궁극적인 역할입니다. 검색창에 안경 광고 이렇게 쳐보기만 해도 나오는 기발한 광고들을 보자면 안경의 렌즈를 통해 본 세상과 아닌 세상의 선명함의 대비를 보여주는 광고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생각, 느낌, 역할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보다, 확대, 왜곡 등을 쓰다, 펼치다, 접어서 놓여지다, 안경을 닦다 안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찰법을 끌어내어서 그림에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꼭 하나의 사물을 보더라도 평소에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고 정리해 놓는다면 학생들이 구도를 짤 때 소재의 시점을 잡을 때 어려움 없이 접근하고 그림 안에 많은 것을 표현하게 되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리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각 학원별로 선생님들께서 중요한 소재들은 수업 시간에 다뤄보겠지만 만약 그려보지 못했거나 아직 그 소재에 대한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 때 마냥 배제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따로 개체 연습이나 드로잉 아이디어 스케치 등 혼자서 연습할 때라도 다양한 소재들을 그려보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막연하게 소재들을 다뤄보는 것보다는 기출 소재들을 가지고 연습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